오늘 이제 자경문 바로 본문 마지막 아예 누가 같이 합성을 하고 할까? 개인이 한 번씩 읽고 할래? 배양자부터 한번 읽어봐라. 먼저 한번 같이 소리를 가다듬어 따로서 한번 해볼까? 처음에 하면 좀 그하니까 자경문 주인공하여 진도의미당여맹구목이연을 일생이 기하간대 불수해태오 인생난득이오 불법난봉이라 자생의 실각하면 만급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개법하야 일신근수이불태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본어는 비어독출생사대해라 영내 보이 중생냐니 하이고 여자 무시래로 지우 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사광한 놈이 해이 부모이 출몰야 일세 고로강급 부모가 무량무변한 이유시관지 건댄 육도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람 여시등류가 한몰락치야야 일야의 수대군의 하나니 약부증제면 하시 출일이요 오호애제라 통전신부로다 천만망여 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야 구족신통지력하며 자제방편지건으로 속이홍도지지접하야 광도요간지미루니여다. 여기가 이 자경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선이 좀 있어. 그 다음에 10가지 이제 스스로 경책하는 그 글들이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이제 중도로 하는데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 주인공아, 주인공 누구에게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자객문이니까 내 자신에게 이런 말을. 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무의 이 지는 그 어떤 위치 없는 찬사람. 그러므로 간대마다 그러면서도 위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한 위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간디마다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수처작주가 되는 거라. 어찌 보면 그게 같은 말이거든. 무의진연이란 말이나 어떤 정해진 위치가 없는 사람. 이 세상 어딜 가든지 내 걸어가는 그 자리가 처처에 전부 그리고 간디마다 수처작주 간대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단 말이야. 여치인도음이 너가 인도 육도 가운데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 수라도가 있고 악이 축생 지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인도에 육도 가운데 사람이 인도에 태어나게 됐다면 그대가 인도를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인도에 태어난 것이, 그것은 마치 당뇨 맹구 우목연을 마땅히 먹어가 같으냐. 저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 이것은 이제 비유로 많이 쓰는데, 천년에 한 번씩 바다에서 있다가 천년에 한 번씩 그 바다 위로 올라오는 거북이 있어. 쉬려고 올라오는데, 그 숨을 쉬려고 올라오는데, 공기를 마시려고 올라오는데, 그때, 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마침 그때
구멍난 판자가 하나가 그 떠 있는 거야. 그 판자 구멍으로 목을 내밀어 가지고 그렇게 떠 있으니까 자기가 힘들이지 않고 편히 쉴 수가 있는 그런 경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넓은 그 태평양 바다 가운데서 그런 넓은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나무 판자를 만나 가지고 그것도 구멍 뚫린 그 판자를 만나 가지고 그 위에 쉬면서 내가 좀 편히 쉴 수가 있겠느냐. 그와 같은 경우다 이거요. 이게 사람이 이게 사람 못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어. 이 사람 지금 한 70억 되나? 70억 인구 되는데 그 70억은 그 이 소, 말, 돼지, 뱀, 개구리 이런 거 막 모든 축생들 그리고 새들 온갖 철새들 막 그때 많은 철새들이고 참새들이고 이 산에 가보면은 한량없이 많은 그 생명들이 있어. 그 땅속을 파보면 지렁이야 뭐야 한량없이 또 많은 그게 있어. 뱀이야 뭐. 또 물속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수류 중생이 있어. 그 수를 어디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해갖고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난 거란 말이야. 그 확률이 보면은 지극히 아주 참 희유한 그런 그 확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 사람 몸을 받은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과 같다. 떠돌아다니는 긍동 부목이라 떠 있는 나무를 만난 것 같다. 그것을 이제 또 어떤 때는 또 맹구, 눈먼 거북이가 맹구 우먹, 맹구 우먹을 떠돌아다니는 그 나무 부목을 만난 것 같다. 일상이 기하한데 우리 인생이란 것이 기하하는 것은 그 얼마나 됐냐. 산수할 때 기하학이란 게 있지, 그지? 기하할 때 그 바로 이게 옛날에 기하. 그 얼마냐? 그 값이 얼마냐? 하고 물을 때 그게 기하오 할 때 그 기하라. 그걸 그냥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무슨 과목 이름이 기하학이 있잖아. 불수 혜태어. 그걸 딱, 그 우리 사람 목숨 일생이 얼마나 돼가니, 한 60, 요새 100세를 하더라도 그 100세 얼마 안 되는 거야. 찰나라. 이 지구 나이에 비해보면은, 몇십억 년 여기에 비해보면은, 지구 나이는 거기에 비해보면 얼마 안 돼. 옛날에 공룡, 주라기 공룡 그 오래 살고 그랬겠지만, 그 몇 년 안 돼. 그 100년을 살더라도 100개가 100개 모여야 이제 만년이 되고 만년이 만년 모여야 억년이 되거든. 그리 따져봐라. 그 얼마나 많은 그 세월 동안에 이 100년이라는 것은 잠시란 말이야. 일생이 기약한데 불수해도 닦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태는 게으름을 부리겠느냐. 인생 난득이요. 사람 만나기가 사람 몸을 인생을 만나기 어렵고 사람 몸의 만나기 어렵고 불법 남봉이라 그 가운데서 부처인 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그래서 이 사람 몸을 그 가운데 그 하고 많은 생명 가운데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고 그 가운데 또 장부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그 가운데 또 사람 몸 가운데서도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불법 가운데 정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차생에 실각하면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참 그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내가 이 불법을 만나고 또 불법 만나서 이렇게 출가하기가 더 어려워. 출가해도 이 행자생활을 하기도 참 어려워. 이 송강사에 왔다 가는 행자들 처음에 추가한다고 찾아온 사람이 숫자를 따지면 몇백 명 될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남아서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도 희유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봐라. 그러고 나온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정법을 만나. 그 뭐 출가했다 다 그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불법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랬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희유한 그 인연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그 강조하게 해서 인생은 난덕이요 불법은 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면은 이 금생에 어쩌다 이렇게 귀한 몸 그런 귀한 기회를 갖다가 이것을 실각하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면은 잃을 실자 버릴 각자 잃어버리게 되면은 만겁에 나누니 만겁에 다시 만나기 어렵다. 수지 신문지 개법하야 모름지기 이 열 가지 개법을 그 경계했던 그 법 있지. 그 개법을 모름지기 잘 가져서 일신 근수이 불태하고 일신 근수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 어떤 데는 또 보면 이런 말도 있지. 아, 일일이 쉬고 호일이다고. 날마다 하면 날마다 이 좋은 날이다고. 이제 이거는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선 어떻습니까? 경제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좋은 날이다고. 자기의 그 큰 깨달음을 누리는 그 날, 그런 날이 제대로 좋은 날이다. 어제 그 말하던 그 무명을 벗어난 그 날마다 해 뜨는 날. 날일자나, 그지? 밝은 날이다, 그지? 좋은 날이다. 일일 근수, 날마다 새롭게 근수, 부지런할 근. 근수해라, 부지런히 닦아라. 부지런할 근자라. 학교도 부지런히 다니면 개근상을 주잖아. 모두 다 결석 안 하고 오면은. 그러니까 지각 몇 번 하고 그러면 정근상도 주고. 학교도 열심히 그 봉직을 하고 그러면 학교 나 어디 그 보면은 근속이라 그러잖아, 그지? 근속 수당도 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 회사 같은 데 부지런히 근무하고 그러면 일신 근수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아서 불태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속성 정각하여 빨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환도 중생하라. 중생들을 도리어 제도해라. 내가 빨리 내 거석을 마치고 내 수행을 빨리 끝내고 다른 사람의 수행을 도와주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리하고 이탈을 해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열 가지를 전부 다 경계해주는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권한 것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나오는 아지보는 나의 그 본래 원하는 바는 비위 여독 출 생사대라. 너 혼자 생사대해를 나고 죽음의 큰 바다를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내 아지보는 하면은 본래 바라는 바가 없고 나의 비위 여독 너가 홀로 비 여독 출
생사대해라. 나고 죽음의 그 큰 고해를 내 혼자만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야. 내 본래 바라는 것은 뭐냐? 너 혼자 생사대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 비위하는 말할 위자거든. 이제까지 열 가지 내가 이렇게 간절히 자경문을 권했던 것은 네 혼자만 생사대해를 벗어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내 보위 중생에 또한 널리 중생들을 위해야 할 것이니 하이고 왜 그러냐. 여자 무시래로 내가 스스로 무시래로부터 내가 무시래 자 이 자는 스스로 뜻도 되고 시작을 뜻할 때 이 스스로라 그래 지라하고 옛날 불소신 강조기간 요새는 그런 거 잘 안 쓴다.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1일 쓰는 거 예를 들면은 뭐뭐부터 뭐뭐 이르도록 옛날식으로 쓰면 그리 많이 옛날에 그리 많이 했어. 자지 하고 자는 언제부터 뭐뭐 그러니까 여자 무시 이래를 하고 지우 금생 해놨잖아, 그지? 지우 내가 무시 이래로부터 지우 금생하는 이 금생에 이르도록 이 지금생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너가 저 시작 없는 예로부터 언제부터 우리가 이 생사 윤회를 시작했을까? 이 무슨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지구는 뭐 45억 년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빅뱅 하기 전에는 그 언제부터라? 그럼 또 그 빅뱅 일어나기 그 일어나기 그 일은 어디겠어? 시작도 끝도 없다 얘 무시 이래로 오늘에 이르도록까지 항치 사생하되 테란스파 사생은 테란스파라 했지 항치 사생하여 항상 사생을 만나서 삭삭 왕한험이 삭삭 자주자주 왕한험이 개이 부모의 출몰 야일세 모두 부모를 의지해서 출몰했다 태어났다 죽고 그렇게 했으니 항치 사생 하니까 사생 우리가 태어 우리가 그 부처님께 그 예불을 할 때 사생자부 하잖아 사생의 자부라는 것은 태 모든 생명들이 보면은 태로 태어나 우리는 태로 태어나잖아 어떤 거는 또 알로 태어난 데 있어 닭이나 새, 물고기 이런 거 알로 태어나잖아. 그 습 습기에 태어난 게 있어. 물기가 있어가지고 물기 속에 일어나는 그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만히 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알게 모르게 또 벌레가 생기고 막 그런다. 그걸 습기라 그래. 습생이라 그래. 그 테란 습화 하생은 우리가 지옥에 태어나거나 극락세계 태어날 때는 모두 거기서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꿈속에 내 몸을 다르게 받아 태어나듯이 그렇게 화생하는 거라 그걸 화생이라고 그래 원래 화할 때는 보면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나중에 뭐가 되지? 알을 쓸거든 알을 쓰고 죽고 나면 거기서 애벌레가 생겨요. 애벌레가 나중에 자라서 나중에 그 누에 같은 거 보면 고치 집을 짓잖아, 그지? 고치 집을 그 안에 번디가 들어가 앉아 있거든. 그러다 언제 가나 그 고치를 뚫고 나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서 나와? 나비가 되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영 그때 애벌레가 되어 있다가 번데기가 되었다가 또 번데기가 나비가 되었다가 이것이 어찌 보면 화생이라고.
변화의 몸이라 이거 변화. 습성이라 하면 여기는 어찌 보면은 모든 생명들이 사람 뭐 동물만 그런 게 식물들도 어찌 보면 다 측정을 해보면 거기 다 파장이 있다 그래. 좋은 음악을 들어주거나 또 그러면은 이 꽃이 피거나 열매 맺는 게 훨씬 좋아진다 그러거든. 옛날부터 농사 짓는 사람도 보면은 그 농사 짓는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이렇게 큰다 그러잖아. 나무들도 풀이나 이런 것들도 늘 사랑을 먹고 그런 거야. 우리가 이쁘다고 그렇게 해주면 이 난차도 아주 예뻐지는 거야. 그 식물원에 가서 아 좋다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그러면 거기도 식물들도 그걸 힘을 받아갖고 잘 큰다 그래. 이게 처음에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제일 큰 변화가 뭐였냐면 광합성이 일어나가지고 엽록소가 생기는 그거야 이게. 그것이 점점 지나가 어찌 보면 빛을 만나서 그 가운데 물기하고 햇살하고 그 가운데 적당한 공기하고 섞여가지고 지수화풍 4대가 만나져가지고 거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가지고 엽록소가 생겼다. 거기서부터 이 생명이 시작된다 그러잖아. 그것이 점점 진화가 되어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원생동물 그리고 박테리아 이런 것이 돼가지고 그것이 점점 진화돼가지고 이렇다고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 그리고 오면서 그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거기서 자기들 번식하기 위해 씨앗을 떨어뜨리고 다시 그것이 진화를 하고 그렇게 해왔겠어. 넌 어머니 아버지가 어디 분이? 네? 어? 엄마 아버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은 엄마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 그럼 엄마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태어났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태어났을 거 아니야. 그 가운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내가 태어났겠어? 엄마가 다른 데 시집 갔으면 내가 태어나도 안 했을 것 아니야. 그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랑 안 만났으면은 엄마가 안 태어났으니까 나도 태어나지 않을 거고. 우리 친할머니가 다른 데로 시집 갔으면 아버지가 안 태어날 게 나도 안 태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진증조 할머니 진증조 할아버지. 왜 증조 할머니 왜 증조 할머니 왜 진증조 할머니 왜 진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따져보면은 아버지 할아버지는 두 분이야. 증조 할아버지는 몇 분 되지? 네 분 될 거 아니야. 고조분은 여덟 분 될 거 아니야. 고조 할머니까지 하면 16이거든. 그 옛날에 보학을 하는 사람은 족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증조를 내 웃대 증조부까지 그분들을 다 알아야 된다. 내 어머니 아버지를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알고 그 외할아버지 요새 애들은 증조부 고조부도 잘 몰라. 옛날에 좀 가문이 그랬던 사람들은 그 팔고조를 해가지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부 여덟 분이라 그 팔고조를 다 외워야 된다 그랬어. 그 정도 돼야 아, 그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그러거든. 근데 사람보다도 요새 개 같은 거란 말이야. 가계도를 더 정확히 해놓는데 요새 식물도 요새 새로 육종을 하고 할 때 그 DNA가 어디서 돼 있다 그걸 정리 잘 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만 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되겠어? 30만 년 전에는 그때 할머니 숫자를 따져보면 그럼 2의 만성이 될 거 아니야. 2, 4, 8, 16, 32, 64, 128 그 다음에 256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512 그 다음에 1024 그럼 벌써 봐봐
다섯, 여섯, 한 일곱, 여덟 번도 가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숫자가 얼마야? 10대도 가기 전에.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만 딴 데로 시집 갔으면 이 형성이 안 될 거야. 오늘날 애가 형성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개놈 지도를 이렇게 큰밀히 분석해 보면은 그 옛날에 그 하고 마는 그 조상들로 받았던 그 DNA 그것이 전부 다 어찌 보면 다 이 안에 총 집합이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제 너 어머니 아버지 오셔갖고 대중 공양을 내고 막 그렇게 해갖고 대중들이 너무 참 공양을 잘하고 그랬는데. 그 내가 그랬다. 너 엄마 아버지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뭐냐 할 때 그 보면 자기가 낳은 자식 앞에 절을 하는 것이다고. 내가 옛날에 어디 암자에 강원암에 있을 때 우리 속가 모친이 와서 절을 하더라고. 옆에 다른 사람이 보고 있어. 나는 그걸 그걸 아는데 어디 보니까 누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인터넷에다가 옛날에 옆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옆에 조카들도 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참 이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참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그래. 나는 별 아무 생각 없이 있었지만 옆에 그 한 사람은 보는 사람은 그 보통 보면 우리가 부모 앞에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임금도 그걸 할 때 그 대왕 대비마마나 이런 데 가서는 임금도 그 앞에 가 절을 해요. 그러잖아. 그런데 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에게 가 절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그 참 아름답다 그래야 될까? 특이한 그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절을 할 때는 그 내 자식이 정말로 인천의 사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절을 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누 그 부모님한테도 그 이야기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절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이렇게 존경하고 나한테 와서 공경이 절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흐트러지게 그걸 하겠어? 안 그러겠어? 그럼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절을 해주는 것은 네가 빨리 내가 못다 이룬 그석을 이 불법을 공부를 내가 부지런히 정진해서 빨리 나를 제도해 달라 그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그 와서 크게 경책을 해주고 하는 거라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 이야기를 한 게 옆에 다른 사람들도 아. 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식을 절에 보내놓고 출가를 시켜놓고 또 와서 대중공양을 이렇게 올리고 세상에 이 물난리가 나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날짜 정해가지고 해놓은 거라서 대중한테 이렇게 가서 그 공양을 올리고 하는 그것이 왜 그러겠어?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어서 막 이런 데 갖다 주겠어? 그 자기들도 바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부처님 법을 참 믿고 따르면서 그 빨리 수행을 잘해 가지고 우리들을 다시 기브 앤드 테이크니까 언젠가는 제대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뜻 아니겠어? 더 그런 그 부모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거라. 내가 본래 원하는 것은 너 혼자만이 생사대사를 벗어나는 생사의 큰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해야 할 것이니 하이고 왜냐하면은 여자 무실에 너가 저 시작 없는 그 옛적으로부터 지우금생의 그 아득한 연극 공급 이전에부터 지우금생 이 금생에 이르도록 항치 사세다 항상 테란스파 사생을 윤회하면서 삭삭 왕안하며 갔다 왔다 자주 왕래하면서 K 부모의 출마 그때마다 내가 전부 부모를 만나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따져보면 광급의 그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관직헌된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육도 중생이 무비시의 다생 부모라. 저 육도 중생들이 다 내 부모 형제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아닌 것이. 내가 내 금생에 봐도 내 몸띠를 전해준 그 부모 숫자만 따져봐도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 숫자 따져봐도 그러지. 또 내가 이렇게 업식이 막막해갖고 또 다른 몸을 받고 다른 몸을 받고 환생을 올 때, 윤회를 할 때, 거기에도 그 금생 부모만 그런 거서 전생의 부모는 또 어디 가서 고통을 받고 뭘 하는지 몰라. 그럼 그 전전생의 부모는, 그 전전생의 부모는 그렇게 따져보면 전생의 부모들은 다 어디가 있겠냐 이거요. 다 전부 다 생존의 그 본능에 전부 다 허덕이면서 그 또 어쩌다 보니까 또 탐진치 삼독을 내다가 거기에 해가지고 또 악도에 떨어져 헤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목련이 어머니를 구하는 거 이야기 잘 알잖아. 그럼 전생의 부모는 또 어디가 있는 줄 어찌 알 거야? 그리 따져보면 그 부모는 또 다른 몸을 받아 다른 데 태어나가 있고 또 다른 데 태어나가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그 과거 전생에 그 했던 그 부모, 형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식으로 따져봐봐. 그러면 광급 부모가 어디 가 있겠어? 다 지금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는 저 축생 미물들까지도 전부 과거 전생에 내 부모 형제 아닌 때가 없을 거란 말이야. 내가 어떤 데 새 몸을 받았을 때 내 부하를 시켜가지고 그 먹이를 물어다가 길러준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내가 축생 몸을 받았을 때 돼지 우리에 태어났을 때 그 돼지 젖을 물려서 나에게 길러줬던 그 어미 돼지의 또 은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모성애처럼 강한 게 없잖아. 그런 부모들이 은혜가 거기 있을 건데 그 부모의 은혜를 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내 혼자만 잘나고 생사 대학을 벗어나고 그래갖고 안 된다 이거요. 강급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은 육도 중생이 다 너의 다생 부모가 아닌 것이 없다. 무비시어의 다생부나 여급 다급생내의 그 부모 아닌 것이 없다. 여시 등류가 이와 같은 등류가 그 무리들이 함몰악체 그 모두가 함몰악체하는 것은 모두가 악한 악취를 하는 것은 선치가 아니고 모두가 저 지옥 중생들까지도 다 빠져있다. 어디 악취에 다 빠져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선지식으로 그 앞 간 사람들은 그 수천 수억 생명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다 그렇게 빠져 있으니 그래 빠져가지고 일야의 수대 고난이 밤이고 낮이고 일야 낮이고 밤이고 수대 고난이 다 큰 그 고통과 번뇌를 받고 있으니 약부 증제면은 약부 증제 만약에 증제하지 않는다면 증하는 것은 제하는 것은 이 제도한다 건질 제자거든. 이 건진다 이 말이거든. 건져 올려. 이것은 여기서 건네주는 거. 증하는 것은 손수가 붙은 게 빠져있는 것을 건져주는 거고 제어하는 것은 여기서 이쪽에 젖줄을 건너주는 거라면 만약 그러한 그 다생 부모들이 전부 악취에 빠져있는데 빠져서 모두 밤낮으로 수대고뇌하고 있는지 있으니 만약 증지하지 않으면 내가 구처 그분들을 다 건지거나 건너주지 않는다면 하시출리요. 그들이 어찌 언제 어느 때 출리하겠느냐.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육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오호 애제라. 아 정말 슬프구나. 통전신부로다. 통전신부로다. 통 얼거 멜전자거든 이게. 신부하는 거 신.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전하는 것은 얽히고 설킨다, 얽어맨다 그런 뜻이라. 이 신부 마음을, 심장을 내 부모의 그 힘든 거, 또 전생의 부모가 축생이나 또는 지옥에 빠져서 받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슴 아프다 이 말이다. 통전 신부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목련이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그 산보를 그 비방했던 그런 인연으로 그런 악연을 맺어 가지고 그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니 그 목련 존재가 그냥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아.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 부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그래 자기 어머니께 이걸 자기가 신통으로 뭘 줘도 갖다 주기만 하면 입에서 불이 나버려. 아기보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이고 그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여러 대중들이 7월 보름에 그때 포살하러 다 모이니까 그때 대중들이 공양을 올리고 그 대중들이 그 법력으로, 대중들이 법력으로 이렇게 구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란분절이 생겼잖아. 그냥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럼 전전생의 부모, 전전생의 부모는 어떻게 해? 그분들이 다 어디 가서 어떻게 헤매고 있는 줄은 모를 거라.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전부 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들은 이 중생들이 전부 다 보면 다 슬퍼, 대자 대비 한 그런 마음을 다 내게고 지옥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그 지장보살님 같은 분, 그 원도 어찌 보면은 다 내하고 어찌 보면 다 인연 있는 중생들이니까 따져봐봐. 인연 안 된 게 없어. 지금 우리가 방 안에서 이렇게 지금 몇 명이서 이렇게 호흡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속에 들어갔던 숨이 내 속에 들어오겠지. 같이 쉬고 있으니까, 섞어 안 마시니까. 우리 서로 지금 기분에 테이크 막 서로 호흡을 주고받잖아. 같이 이 좁은 공간에서 그러고, 이 문을 열면은 이 공기들이 나가서 이 조계산에 있는 모든 나무잎파들이 그거, 이 우리들 그걸 내 뿜은 탄산가스를 다시 그걸 어떻게 산소로 만들어가지고 신선한 산소로 만들어 또 그 자기들은 강압선을 일으키고 안 그러겠어. 그러면 그것이 또 이거 공기를 청정히 하고 이러면서 또 그 뿜은 것은 또 그리 가게 되고 내가 한번 내쉰 이 호흡이 이렇게 많은 다른 들과 또 호환이 서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저 숲이 내 뿜은 그 가스가 아 새로운 신선한 산소를 내가 들이마실 것 아니야. 이렇게 서로 호환되고 있는 것이 하루에도 얼마야. 내가 내 몸을 통과했던 그 수분이 빠져나가서 저 그것이 공기 속에 나중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 그 온도가 이 대기 속에 섞여서 어떤 새로운 온도를 만들어 같이 섞여서 또 다른 이 바람을 따라서 다른 생명들에게도 또 전해질 거야. 아주 미묘하지만 그것이 끊임없이 그래 왔을 거란 말이야. 이 내 몸 하나 내가 이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떡국을 먹었는데 떡국 안에 쌀은 어디서 왔어? 농부들이 전부 피땀으로 얼여서 된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내 지금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 내 몸을 새롭게 신진대사를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물을 마시고 그 공기를 마시고 내 매일 먹는 음식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 고사리 하나를 먹더라도 고사리 안에 있는 풀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 내한테 더 전해져서 내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 고사리는 그냥 됐겠어? 그 농부는
그냥 구했겠어. 그분들이 다, 그리 역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보면은, 야, 이 세상에 모든 이 가까이로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동참하지 않은 게 없어. 이 한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또 조상들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내 안에 그래서 지금 물려준 거란 말이야. 어제도 그 연기법 이야기하면서 그랬지. 이 지구 안에서도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러한 많은 생명체들이 생겼다. 지구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도 생사잖아. 생멸이잖아. 생멸법이잖아. 그 생멸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그뭐 무슨 기이 보면은 이 지구 역사도 그 동물들이 그만 따지면 봐도 옛날 공룡이 살던 시대 또 어떤 뭐가 살던 시대 있거든. 그런 그것이 다 이런 게그 변천이 되어 오는데 지금도 보면 산천에서 많은 나무들이 생겼다가 몇년 동안 크다 죽어가고 그 심지어는 하루살이가 생겼다 죽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지금에 생겼다가 죽어가고 생겼다 죽어가고 하잖아. 그러면 그 생명들 가운데 나도 하나의 생명이 되어 가는데 지금 태어났던 내가 죽는 그것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만 단순히 생명이 아니고 내 몸에 생겼던 세포가 어릴 때내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닌 건왜 그래? 그 많은 세포들이 생겼다 죽고 생겼다 사라지고 때가 되고 빠져나오고 공기가 되어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해서 끝없는 그 안에서도 또 작은 생사들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생각도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지고 그런 게 찰나 가운데 900생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윤회를 단순히 내 환몸만 이렇게 생겼다 사라진 그게 아니라 내이 암몸에도 계속 그런 패턴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은 실제는 내가 모아사상에 보면 본래 없던 것인데 그런 여러 인연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었다 또 그렇게 퍼져나가거든. 내가 뱉어버린 이거, 내가 태워버린 죽거나 태워버린 그것이 지금 몸뚱이에 나가서 그 연기가 더 흩어져가지고 어디에 재가 돼 떨어질 것이고 그와 어떤 것은 흡수돼 갖고 식물들이 그걸 해 갖고 또 그걸 광합성을 일으키든지 그렇게 해 갖고 또 다른 엽록소를 만들고 또 다시 열매를 만들고 또 그래 갈거 아니야. 기가 막힌 일이야.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물거품처럼 잠깐 생겼다 사라지면서 그래도 어찌한 이러한 관계를 이 모든 것은 이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가 계고이기 때문에 다 모든 존재들이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원리를 내가 그 이치를 깨달아서 본래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본래 그 자를 깨닫도록 해라 하는 그 이것이 어찌 보면 부처님 깨달음이 그 본래 원력이면서도 또 그것을 널리 중생들이 향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본원이라고 해서 아까 그 야부 스님의 그 본래 원도 그렇다 이 말, 그 말을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이제 내가 발심에 출가할 때 하다 보면 발심해서 사람이 출가하더라도 또 가다 보면 마음이 중생업이 그래 또 태타돼. 그래 다시 또 다시 발심을 하고 재발심을 계속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이 자경문은 평생을 두고 봐도 입에 달고 살아도 좋은 그런 글귀들이야 이게 초발심 자경문은. 오호 애자라 그걸 생각해 보니까 통전 그 아픔이 내 심장을 얽어매는구나. 천만망년이 천번만번 너에게 바라노니 조조 발명대지하야 일찍 어서 빨리 발명대지에 큰 지혜를 밝히었어. 발명해라 이거 발명하는 것은 명을 바라라는 것은 아까 어제 말했던 12 그 가운데 무명을 빨리 깨어나도록 해라. 무명해서 발명대지하라. 그래서 큰 지혜로서 그리고 구족신통지리가 그 신통의 그 힘을 구족해서 하고 자재방편지권으로
권하는 것은 원래 이 저울 때 같은 거라 그럴까? 여기서는 권이라 그러면은 이 그때그때 쓰임새 이런 거라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방편의 방편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한 방법으로 어디에 있는 거. 이 자재란 말이 참 희한한 말이라 그랬지.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자유자재한 방편. 이때는 유시에는 이렇게 하고 유시에는 이렇게 하는 자유자재한 그런 방편의 권, 그런 방법으로 그런 뜻이 될 거야. 자유, 이, 자유자재란 말을 절에서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말미암고 모든 게 스스로 있는 것이다. 그런 줄 알까? 모든 게 내게 구족되어 있단 말이야. 자기에게 다 구족되어, 자기한테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자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구족, 신통, 지력, 어디에 구족되어 있다고? 내가 자유롭게 자유인 줄, 내 모든 것이 내로부터 말미암고 내로부터 다 갖춰져 있는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구족이단 말이야. 구족 신통지리가 아니라 신통의 힘을 구족해서 하는 것은 바로 그 신통의 힘이 다 본래 구족해 있는 것을 구족신통지력이라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일체 중생들을 다 살펴보니 일체 중생이 다 열애와 똑같은 그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성품과 불성을 갖추고 있고 다 열애의 지혜 방편을 지혜와 그런 방편을 다 갖추고 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모든 중생들이. 여기서 구족신통지력하고 자재방편 직원으로 속이 홍도지 지집하여 빨리 조하면은 조하는 건 빨리 이 말이거든. 어서 빨리 이거 빠른 속자 속도 하는 건 빨리 가는 걸 속도라 그러잖아. 빠르기를 재는 것 그 속도라 그래. 조하는 건 일찍 어서 빨리 빨리 하라 그래요. 옛날에 극장에 가면 아침에 제일 일찍 오면 손님들 한가할 때 뭐 어떻게 할인해 주잖아. 그 뭐라 그래? 이른 아침에 오면은 빨리 조조 할인이라 그러네 이게. 야, 빨리. 그러니까 여기서 조조 발명대제 빨리 얼른 큰 지혜를 발명해가지고 그리고 신통의 힘을 갖춰서 자재 방편 직원으로 그 자유자재한 그 방편의 방편으로서 방편의 방법으로 속이 홍도지지에 빨리 속위 하는 것은 이 속이 빨리 뭐가 되라고? 속이 홍도지 지집 하는 것은 지혜의 노가대 배가 건너가려면 아까 그 생사대해를 건너야 된다 그랬잖아. 네 혼자만 생사대해를 벗어난 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생사대해를 건너갈 때는 뭐가 필요해? 지혜의 노가 필요할 거야. 저거 가려면. 이 홍은 큰 바다.
넓을 홍학은 하늘 전 따지 가물에 누르왕 지부 집주 넓을 홍 거치라 하거든. 우주는 홍이요 하는데 그 홍자가 이거 홍이라. 그 홍도 그 넓은 바다 파도 그 파도 생사의 대야를 멀고 먼 아득한 생사의 그 바다에 그것을 큰 파도 넓은 파도를 건너가 넓은 파도에 큰 바다에 지혜로운 노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빨리 빨리 뭐가 되라고 빨리 되라. 저 큰 바다에 넓은 바다에 파도 가운데 지혜의 노가 되어라. 그래 강도 요관지 미련이여다 널리 저 이 요관지 이 애호의 바다 언덕에 있는 미륜들을 구하도록 해라. 이 지집이란 것은 뭐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의, 우리가 지혜를 바다를 건너가려면 뭐가 어떻게 해야지? 생사 고야를 건넌 데는 반야신경도 보면 그러잖아.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그러잖아. 건너가세요 건너가세요 저 언덕을 건너가세요 그러잖아. 그 번역을 할 때 이제 그것이 바로 저 언덕을 건너가는 것이 파라 쌍 같아. 다 저 언덕으로 다 함께 건너가는 그것이 바로 이 큰 바다의 파도를 건너가는 지혜의 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강도 요관지 미루이다 널리 그 요관 반대말은 저 무욕의 땅이든 요관이고 이 요관이 저 무욕 아무런 욕망이 없는 무욕의 땅으로 건너간다고 우리가 보통 막 그러잖아. 그것이 뭐냐 거기 파라 다 있으잖아. 파라제라 그것이 파라제 하는 것이 저 피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널리 요관으로 건너간다. 광도 요관지 아 요관을 미륜하는 것은 미혹한 저 중생들을 건지도록 해야 한다. 큰 지혜를 발명해서 그리고 구족 신통지력 해야 그 신통의 힘을 다 갖춰가지고 구족해갖고 그 자유자재한 그 방편의 힘으로 빨리 저 넓은 저 파도의 지혜로운 노가 되어서 널리 저 이 요관의 미륜들을 저 언덕으로 피안으로 건너가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본원이다 하는 것이 아까 그 야보스님 그 자경문을 만든 뜻이다 하는 것이다. 이제 다시 한번 글을 하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그러니까 주인공아 여치인도면 너가 이 사람몽을 받은 것이 당녀 맹구 우목인을 마땅히 저 눈먼 거북이가 그 구멍난 뜬 나무를 떠있는 부목을 맞는 것과 같은 것이오늘 일생이 기약한데 불수했다고 일생이 그 얼마나 되간데 딱지 아니야 수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울 것인가. 인생은 난득이요 인생이란 것은 참으로 얻기가 어렵고 그 가운데서 불법 나무로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차생에 실감하면 금생에 이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만급에 나누니 만급에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수지, 신문지, 개법하여 모름지기 이 열 가지 개법을 잘 가져서 일신근수히 불태워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으면서 물러나지 않냐고 불태전이 바로 불태란 말이야. 속성제가 빨리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서 환도중생하라. 도리어 저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해라. 아지본원은 비위 여독출 생사대하라. 영내보위 중생냐니 나의 본래 그 바라는 바는
너 홀로 생사대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또한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이니 하이고 왜 그러냐. 여자 무시례로 지우금세 네가 저 한량없는 그 옛적부터 오늘의 금생에 이르도록까지 항치 사생하야 삭삭왕언하니 네가 늘 사생을 만나서 삭삭왕언함이 그 자주자주 그 왕언함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나고 죽는 것이 개의 부모의 출몰래라. 모두 이 부모를 의지해서 출몰한 것이다. 태어났다 죽은 것이다. 고로 광급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그 광급 동안 그 만났던 그 부모가 무량무변하다. 한량이 없고 가위 없으니 유시로 가냐 이로 말미암아 생각해보건대는 살피건대는 육도 중생이 무비시의 다생 부모라. 육도 중생이 이 너의 다생 부모가 아닌 것이 없다. 여시 등류가 이와 같은 처 모든 무리들이 한물 악취하여 모두가 저 악취에 빠져서 일야에 수대고 나니 밤이고 낮이고 늘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약부 증제면 네가 건져주거나 건네주지 아니하면 하시의 출력 어느 때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오호 애절아 통전심으로 아 슬프다. 그 아픔이 그 마음의 심장을 얽어매는구나. 천만 망려하노니 천번만 번 너에게 바라노니 조조 발명 대지하여 빨리빨리 큰 지혜를 발명해서 구족 신통 지력하며 신통의 힘을 구족해서 자재 방편으로 자유자재한 그 방편의 힘으로 속이 홍도지 지집하며 빨리 넓고 큰 저 바다의 지혜로운 녹아되어서 광도 요간지 미로에다 널리 저 이 애욕의 언덕에 헤매고 있는 이 무리들을 전부 널리 제도해야 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주인공아 여치 인도의 미당여맹구목이연을 일생이기야간대 불수혜태로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차생에 실각하이면 만급에 나누니 수지신문지 개법하야 일신근수이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보는은 비위어독출생사대해라. 영내부이 중생냐니 하이고 여자무시래로 지우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사광안호미 개이부모이 출몰야일세 고로강급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간지 건댄 육도 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 부모라. 여시 등류가 한몰락치하야 일야의 수대군에 하나니 약부 증제면 하시 출일이오. 오호애제라 통전신부로다 천만망려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야 구족신통지력하이며 자재방편지건으로 속이 홍도지지접하야 광도 요간지 미륜이여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번씩 읽을래? 박양재부터 한번 읽어봐. 자꾸 연습을 시키기 위해 사는 거야 이거는. 주인공아 여치 인도호미 당여맹구 우목이연을 일세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회 대요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자생의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계법하야 일신근수이불퇴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본원은 비위여독 출생사대해라 영내보위중생야니 아이고 여자무시 이래로 지우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삭왕환호미 개이부모이출모야일세 고로광겁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관직헌데 육도중생이 무비시여의 타생부모라 여시등유가 함몰악취하야 일야의 수대고뇌하나니 약불증제면 하시출리리오 오호에제라 동전심부로다 전망망여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야 부족신통지력하며 자제방편직원으로 소위홍도지지지파야 광도요관지비륜이오다 은행자 주인공하여 진도보미 당여맹구목이여는 일생이기하관대불수에 퇴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자생의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계법하야 일신군수입을퇴하고 속성정각하야 관도중생하라 아지본원은 비위여독 출생사대해라 영내보위 중생냐니 아이고 여자무시래로 지유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삽삭왕완놈이 개의부모이 출몰야일세 광겁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간직건대 육도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시종류가 함몰락취하야 일야의 수대고뇌 하나니 약불증제면 다시 출리리요 오호에제라 동전신부로다 천만망연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야 부족신통지력하며 자제방편지원으로 조기홍도지지즉하야 강도요관지미륜이여라 그다음 대행자 주인공하여 진도호미 양념행구 모이연을 일생이기하관대 불수했대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자생의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계법하야 근수이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본원은 비위여독 출생사대해라 영내보이중생야니 아이고 여자무시래로 지유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사왕환호미
예이부모이 출몰야일세 고로광급 부모가 양무변하니 유시로 간직컨대 육도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시등류가 함몰락치하야 일야의 수대보내 하나니 약불증제면 하시출리리요 오호의 제라 동전신부로다 천만망여하노니 조조발명대지하야 부족신통지력하며 자재방편직원으로 소기홍도지지즉하야 광도요간지미륜이여다. 다 잘한다. 오늘 이래서 이제 끝내고 이제 마시 차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읽어놔. 그래 나중에 입에서 달달달달 붙어가 당길 정도로 그래놔. 그럼 제절로 막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그 여자 무시례로 해도 그냥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나와요. 이게 돼. 이 보면 어색하다 싶으면 누가 글자를 오자로 탈자가 있어도 바로 좀 교정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흐름이 이게 토를 달 때도 이게 리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곡조가 이게 맞아야 되거든. 특히 한자는 운이 좀 맞아야 돼, 운이. 평상 거입이 있어. 소리가 말로 할 거나 말로 할 거나 말을 할 거나. 틀리잖아. 특히 한자는 더해. 근데 우리는 이 한국에는 오히려 옛날 방법에는, 옛날 우리 한국에는 그 발음 그게 오히려 중국보다 더 살아남아 있어. 중국 사람들은 그 옛날 방법이 다 없어졌다시피 해서 요새 백화체가 되어져가지고 제대로 글도 잘 못 지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 우리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신라의 한가 보고 잘 이해 못 하듯이 그리 한다니까. 백화문체 되어져가지고. 어찌 보면 현대화 되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되어져갖고 좀 그 수준이 옛날 그만 못해졌어. 중국 그 문장이나 이런 게 보면은. 옛날에 당송 팔대가나 이런 분들이 지었던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곡인데 이게 이제 좀 요새는 그냥 그 요새 그 뭐 시대 흐름이 그러니까 그리 백화체로 흘러와 버렸어. 요새 같으면은 옛날에는 아주 말을 고상하게 막 하고 오등은 자의 아저씨 막 옛날 독립선언문 하듯이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 쓰는 시대 말들은 말이 바꿔져 버렸잖아, 많이. 요새는 우리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요새 현대문 백화체로 많이 바꿔져 버린 거 시대 흐름 따라서. 그 영어도 섞어지고 어떤 거는 뭐 빵 사두고 컵 사는 거는 스페인 말하더만 그런 것도 같이 섞어져, 같이 있어도 그 영어인가 우리말인지 이거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이 글로벌화 됐다 그래야 되나? 지구촌이 그러다 보니까 각기 표현한 방법이 다 섞어져 버렸어. 섞어진 거면 내가 또 지금 전라도 말이 막 섞어져 나오고 그러고 어떤 데는 경상도 말이 튀어나오다가 막 그러잖아요. 영어도 보면 요새는 영어도 한국에 뭐 콩그리시에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한국의 요 시대 사람들은 말하는 거 텔레비 쓰는 말 같은 거 잃어보는 게 애들이 어릴 때부터 텔레비전을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옛날하고 완전히 소위 말해 째가 쪼가 틀려졌지. 그 성조라도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또 AI가 또 끌어나가는 그런 또 시대 될 때가 올면 또 어찌 될지 모르지. 그건 또 그때로 또 해나가겠지. 얼른 먹고. 근데 이것도 옛날식으로 보면 이거 사사조로 돼. 주로 여기는 옛날 스님들이 글을 질 때 뭐 사사조가 되거나 또 뭐 병려체가 되거나 하면 뭐 일곱 글자를 떼거나 넉자를 떼거나 사삼을 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섯 자, 석 자, 넉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같은 운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그걸 읽어보면 또 읽어보고 한다는 또 그 맛이 또 틀려지는데. 요새는 그렇게 잘 짓는 사람 중국 안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요새 번역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하는 게 많이 있어. 아, 그래서, 아, 갈수록 더 다양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더 깊이 있게 더 연구를 하는구나. 그런, 왜 그러냐면 다른 데 있는 통계들이나 이런 것을 다 학문적으로 다 묻혀있던 걸 다 찾아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 우리 금명보정 스님 이거 번역해 놓은 것도 보니까 아 그것도 잘 돼 있더라고. 이 지역에 그 특수한 용어 같은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내고 이 지역의 지명 같은 일반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런 분들이 보니까 너무 아 열심히 잘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보가 되는 게 검색을 더 잘해. 이게 우리 송강사 아내보다도 옛날 어떤 사람 한 사람 자기가 스스로 점수생이라는 사람 도노 점수를 좋아해가 점수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조계산을 샅샅이 헤매고 댕긴 사람이 있었어.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 옛 절터 옛날 숯굴 하나 숯을 굽던 그런 숯굴까지도 쳐도 어디에 가면 어디에 뭐가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막 그런 사람이 있더만 등고선을 다 그려가면서 이제 요새 보니까 더 한자를 더 옛날 사람들이 뭐 요새 사람들이 뭘 알겠나 싶은데 오히려 전에 옛날 사람들이 새긴 것보다 더 번역 같은 걸 잘해놓은 게 많더라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 그러더라잖아 이게 엊그제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마 우리가 이민을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받아야 된대요. 어쩔 수 없이 0.7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인구 그 늘어나는 게. 옛날에 한 집에 다섯 여섯 막 보통 10명도 놓고 막 그랬는데 이 인구가 없으면 산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 그럴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용접공을 잘한 숙련된 용접공을 받는 것보다도 세계 이민 정책을 해갖고 성공한 나라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렇지만 안 할 수가 없어. 그래 여러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다 그러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그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민으로 받는 게 제일 좋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이제 새로운 기술자를 받고 거기 신지식인들을 많이 받고 기술공이나 그 숙련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받아도 좋지만 첫째 한국 문화하고 동화가 되려면 다른 것보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파키스탄 사람들 100명 받아갖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주말 되면 모여갖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아무 그게 없다 이거. 그럼 만날 애 와서 떠돌이가 되는데 애 우리 한국 사람을 같이 올리게 되면서 우리의 말을 읽히면은 이 우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람들과 자유 소통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서로가 교류가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잘하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화가 잘 되고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영주권을 주고 우리 그 주민등록증도 부여해주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아 그래 보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 티베트 스님들이나 이런 스님들이 남방에 있는 스님들이 송강 그 한국 국제를 따는 경우가 있어요. 네팔 스님도 그러한데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면은 금세 말을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또 그만가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시대는 이 바깥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거든. 사람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컴퓨터를 통해서나 그거로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불교 학문도 이렇게 한국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도 또 열심히 잘하고 또 학문적으로 더 경쟁 같은 걸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영어 같은 거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거 또 컴퓨터 용어 같은 거 거의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넌 그런 면에서 괜찮겠다. 너도 잘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런 어학이 딸리니까 소통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해외여행을 해도 깊은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야 깊은 이야기가 돼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 이런 거는 처음에 그때 쓰던 발음이나 지금 쓰는 거하고 영어로 좀 표기를 하거든, 그게. 많이 해놓고 그걸 읽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그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 니까야 사꾸면서 하는데, 그때 니까야가 지금 우리 내 발음식 니까야인지 어떻게 그걸 해가서. 그때 쓰이던 용어 그것이 뜻이 시대가 가면서 또 변해요. 소리 글자라는 것이 많이. 그래 뜻 글자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더 나아. 그래서 오히려 한문이 더 원전보다도 더 파고 들어가기 좋아. 그러니까 한자를 자꾸 많이 보고 읽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게 보면 낱낱이 하나하나가 전부 사자성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잖아. 그지? 야, 그런 거 자꾸 읽어. 뭐라고? 다독다독 우다독.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라고. 자, 또 내려가야 되겠다. 끝내자.